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인물 시원한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도로에서 주거지로 진입하는 15m, 8m 코너변에 위치한 인물 시원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지역에 속한 위치이며 건물 앞 송현공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약 170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위치입니다. 교통은 송현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이다 보니 세입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관문시장이 옆에 있다 보니 생활환경도 편리해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직접 거주하시기도 좋고 주변 개발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니 투자 목적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우선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 바로 보이는 우측편에 이 공원이 송현공원입니다. 송현공원 뒤쪽으로 해서부터 보면 도로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송현공원에 이 인근에 약 17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이 지금 올라오는 요 길목은 관문시장 지나서 이렇게 앞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길 건너편에 오늘 건물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정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올라와서 주거지로 진입하는 8m 도로 진입하는 코너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도로가 넓은 도로 접하다 보니 건물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 보면 중소기업청도 있고요. 건물 정면으로 남쪽으로 보면 앞산도 보입니다. 그래 전망도 시원한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길 건너가서 제가 건물 자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또 이쪽에서 보니까 또 건물 인물도 색다르죠. 코너변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전면도 그렇고 코너 부분도 그렇고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도로만 접하면 나머지 부분은 뭐 스타코나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하는 건물이 많은데 여기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여기 또 마카롱 가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면도 마카롱 가게가 도로변에 딱 보이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주거지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세 놓기는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상가 주차장도 앞쪽으로 전용으로 주차할 수가 있고 상가 뒤편에도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입구 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창을 하고 있는 세입자분들 이렇게 보면 앞쪽에 확 뚫려 있습니다. 도로도 8m 도로 접해 있고 앞에 막히는 건물 없고 중소기업청 그리고 정면에 또 3.1병원 저렇게 지어져 있죠. 신축 건물이 보이니까 뭐 건물 보이는 전망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도 전망을 즐기면서 거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건물 현관 들어가는 우측편에는 주차는 이쪽으로는 4대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지은지가 한 7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뭐 집 계단에 복도에 볕이 잘 들어와서 그런지 집이 또 훨씬 더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뭐 기운도 좀 좋은 기운 드는 것 같고요. 자, 2층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원룸 투룸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원룸으로 이렇게 5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거의 35에서 38만원 선으로 임대료 받고 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려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나머지는 전부 월세 비율이 많고 반전세 한 2가구 있고요. 아, 한 3가구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월수익 참 잘 나옵니다. 좀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인수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건물 전체적인 내용은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리의 주인세대 한 가구 있고 마주하는 데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안내를 하다 보면 원룸도 하나 써야 된다, 우리 아들 딸 하나 방 하나 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별도로 문을 하나 설치를 하시고 여기 안쪽으로는 공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은 단독으로 이렇게 주인 세대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막아두시면은 계단실도 여유있게 공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옥상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인 세대 여기가 거실 천장인데요. 주인 세대에 보면 앞산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앞산 올라가는 요 도로변, 바로 이 건물이 접한 15m 도로변 바로 앞에 보이시죠? 앞산 전망도 나오고 옆쪽으로는 공원 전망도 나오고 뒤쪽으로는 전망이 확 트여 있고 정말 인물이 좋고 전망도 좋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1,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211제곱미터, 건물 393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63.9평이고요. 건물 119평입니다. 2015년 2월 15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 대출은 3억 있습니다.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임차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 1억 8천에 현재 인수가 8억 2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49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342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8억 9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건물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상에서 한 1월달, 2월달쯤 많이 올라왔는 건물인데 그때는 광고할 때는 12억에 아마 광고가 됐을 거예요. 그때 주인분이 좀 급하셨는데 지금 주인분이 급한 게 좀 해결이 되셨다 하시네요. 여유있게 좀 정리를 하시려고 가격이 1억 오른 13억에 지금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명도 부분은 좀 참 힘들어서 이 건물 매매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인세대 명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투자하기도 좋고요.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위치고요. 교통과 생활거리 좋아서 새 놓아 먹기도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인수가격 8억 부담이신 분들 오늘 건물 추가 대출 부분도 하팀장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인수 부담 최대한 적게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